오늘은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던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실스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휴마실스는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이 휴마실스의 코로나 항원 진단 도구의 베트남 판매 허가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휴마실스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검체 채취로도 결과를 15분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 종목이죠. 이 최근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9만 5천 원 선인데요. 수급도 좋습니다. 기관 측에서는 이달에 143억 원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 측에서는 연기금의 공격적인 비중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따이공 수요 회복과 이 국내 숙박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요. 이 휴원스 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원스 바이오파마가 이 중국 기업에서 1,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휴원스 글로벌 측에서는 중국 유통을 넘어서 협력 강화 차원을 목표로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휴원스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휴톡스가 현재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이 생산 역량을 고려할 시에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회사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3,400억 원 규모의 의왕 스마트시티 신축 공사에 대해서 수주를 따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종목은요, PER 10배 그리고 PBR 1배 이하인 저평가 종목으로도 뽑히기도 합니다. NH증권 측에서는요, 현대산업개발이 역세권 사업이 본격화됐다라면서 목표가를 최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3만 5천 원 선에서 3만 8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제는 3% 가깝게 급등하면서 3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